안녕하세요. R을 이용한 설문지 데이터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라이브러리 인풋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제 해당 경로, 파일 경로, 즉 디렉토리를 세팅을 한 다음에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료를 읽는 것까지 실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할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다면 디플라이어, 그다음에 타이디알 다음 tidyverse data.table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만약에 이런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쪽 그 R 콘솔창에서 install packages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한 다음에 거기서 따옴표 안에 deployer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은 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설치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코드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R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함수로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그것도 중간중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것들을 불러올 건데 이제 저는 이제 require 넣고 안에 deployer 뭐 tidyr 이렇게 넣었는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deployer 이렇게 사용하셔도 동일하게 해당 라이브러리를 인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require랑 library의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저는 그냥 require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디렉토리 세팅하는 것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디렉토리 세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석 환경이 딱한 군데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이 맥을 이용을 해서 어떤 다른 외부 장소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제 집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달라질 때마다 매번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애초에 코드로 딱 설정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할 때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원활하게 분석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참고로 R에서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워킹 디렉토리 지금 폴더가 어디인지 아는 방법은 여기 콘솔창 밑에 보시면은 이제 R 버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옆에 이제 경로가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완전 기본 경로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코드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get working directory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면은 현재 working directory가 어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바꿔주는 것부터 해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렇게 경로를 문자열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set working directory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문자열에 있는 경로를 working directory로 설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EX 파일이 있는 경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네 드라이브, 그다음에 R, 그다음에 EX 파일이라고 하는 이쪽 경로 안에 앞으로 분석에 사용할 게임 모티베이션 자료라든지 아니면 MMORPG 응답 자료라고 하는 CSV 파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파일 디렉토리라고 하는 변수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set working directory FDIR을 설정을 해주면은 FDI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문자열이 제가 경로를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로를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워킹 디렉토리 보여주는 이쪽 그 문자열을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제 새롭게 워킹 디렉토리가 설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조금 나는 이렇게 코드 쓰는 게좀 어렵다. 나는 마우스를 설정을 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뭐 파일, 그 다음에 플럿, 패키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세개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싶은 이제 폴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그 R 폴더, 그다음에 이제 EX 파일 이렇게 들어가서 오픈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톱니바퀴 표시에 모어라고 있죠? 이 모어를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서 set as working directory 이걸 선택해 주시면은 현재 여기
서 표시가 되고 있는 이쪽 경로를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도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한 방식으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제 분석 환경이 한 군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옮겨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워킹 디렉토리 설정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맥에서 사용할 때 이제 파일 디렉토리랑 그 다음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워킹 디렉토리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제가 윈도우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이쪽 코드만 이렇게 쭉 실행시켜서 워킹 디렉토리 설정을 하는 거죠.